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봉쇄의 충격이 정제지표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4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또 앞서 4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0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4월 소비는 48%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과 소비 지표가 동시에 추락을 했고요. 봉쇄로 인한 직접 경제 피해액이 54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상하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봉쇄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올 2분기 중국 GDP의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전망치가 1.7에서 3.2% 정도로 제시가 된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상하이의 봉쇄는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51일 만에 지하철의 일부 노선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봉쇄 상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쇄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인도와 동남아의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 봉쇄에 따라서 이번 분기 애플 매출이 8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은 지난달에 이미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또 이러한 애플의 탈중국 시도가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요. 게임 신작이 부재했고 역시나 도시 봉쇄 영향으로 핀테크 분야에서는 오프라인 페이먼트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핀테크 기업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올 들어 주가는 22%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상황이고 또 역시 도시 봉쇄 완화 효과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이 또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중국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아마존을 최선호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거시적인 불확실성과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경제가 악화돼서 소비가 둔화될 경우에는 아마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편의성을 높이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91% 높은 4,100달러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분석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